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바일 금융 지원센터. 예상하지 못한 지출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변에 빌리기에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소득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분들은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요. 또한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 증빙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결국 대출을 받는다 하여도 많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도 하락과 점점 쌓여가는 기대출로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솜티켓의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이용 방법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소액결제라는 부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소액결제라는 부가 서비스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휴대폰으로 미리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카드처럼 소액결제 한도를 통해 배달이나 쇼핑 등에 사용하고 다음 달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편리한 부가 서비스입니다. 최근 이 소액결제 부가 서비스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소액결제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후에 상품권 매입 전문 업체 솜티켓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식 등록 업체 이용하기입니다. 최근 무허가 사칭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무허가 사칭 업체에서 진행하셨다가 입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솜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안전한 진행이 가능했어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 과정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솜티켓은 제가 알아본 다른 업체들보다 매입 수수료가 가장 작아서 너무 좋았어요.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되어서 언제든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어요. 오늘은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솜티켓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솜티켓 문의 방법 남겨두었으니 저처럼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솜티켓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려운 경기로 힘든 요즘, 이 영상이 도움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바일 금융 지원센터. 예상하지 못한 지출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주변에 빌리기에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소득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분들은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요. 또한 프리랜서 분들은 소득 증빙으로 복잡한 서류 제출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결국 대출을 받는다 하여도 많지도 않은 금액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도 하락과 점점 쌓여가는 기대출로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들을 모두 해결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솜티켓의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 이용 방법인데요.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소액결제라는 부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이 소액결제라는 부가 서비스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휴대폰으로 미리 결제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카드처럼 소액결제 한도를 통해 배달이나 쇼핑 등에 사용하고 다음 달 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편리한 부가 서비스입니다. 최근 이 소액결제 부가 서비스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할 수 있게 되어서 소액결제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한 후에 상품권 매입 전문 업체 솜티켓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